어, 좀 빠진다. 오, 이것도 빨리빨리 들어가네. 아, 맛이 너무 궁금해. 저희가 재밌는 곳이더라고요. 뭐야, 어떡해요? 왜,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어머, 어때요? 구렁이 담는 거 같아서 쏙 들어가네. 아니, 이게 또 재밌는 공간이더라고요. 소통할 수 있는 창, 예. 어, 잘했어, 잘했어. 네. 어때요? 맛 좀 괜찮아요? 아, 이제 드시고, 앞에 분은. 어우, 잠깐 찍을게요. 에, 잠깐 찍을게요. 에, 이야, 저거 국물이 되게 많네. 와. 여기 약간 토크바 사장님 같았어요. 토크바? 전설 스타일 같은데? 뭐지? 해물탕? 아니, 해물탕은 원래 국물이 있는데. 좋은 접근이에요. 좋은 접근입니다. 아, 배고파. 진짜 어지러워요, 지금. 오! 그 한 시간 만에, 50분 만에. 들어와줘. 드디어 들어갑니다. 왜 앉으면 될까요? 아,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네네네네, 고맙습니다. 일단 제가 추천받은 대로 2인에 드시죠. 아, 오, 와, 나도. 오, 와, 나도. 와. 오, 뭐야. 자, 나왔네, 낙지. 자, 나왔네, 낙지 같은데? 낙곱새? 나 낙곱새 진짜 좋아해. 낙곱새 싫어하는 사람 없죠. 우리는 낙곱새입니다. 우리가 지금 약간 매콤한 게 좀 필요했거든요. 땡겨. 칼칼한 게 들어가줘야 돼. 순서가 좋네. 매운데 고소한 거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맛있는 거 다 들어있고. 저 감칠맛 장난 아닌데. 낙지가 지금 살아있는 거 잡아오신 것 같은데. 오, 통으로 들어가는 거 처음 봤어. 대부분 이렇게 잘라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통으로 일단 나오네요. 그리고 새우도 원래 이렇게 무침으로 안 나오잖아. 보통 그냥 새우가 생새우로 나오지. 그렇지. 생새우로 나오는데 맞아. 여기는 미리 숙성을 다 시키셔가지고. 어머. 새우랑 큰 거 쓰시네. 이거는 곱창이죠. 근데 왜 이게 뭐 이거 이게 양념인가 보다. 곱창 양념 같아. 기본적으로 뭐가 다 되어 있어. 아, 그래서 다 숙성 양념 같은 걸 다 하셨구나. 집중해야 될 게 우리가 국물 얘기했잖아요. 욕심이 국물이 없어. 어, 국물이 없어. 육안으로는 국물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낙곱새 국물 있어요? 그러게, 원래 국물이 없는데, 낙곱새는. 낙곱새는 자작자작한데? 그렇죠. 재밌는 게 밑에 육수가 좀 있어요. 아. 네. 해산물이랑 야채가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수라든가 이제 해수 같은 게 좀 나오면서. 아. 어머. 채수에서 또 국물 나오니까. 어, 채수 나온다. 진짜 맛있겠다, 와. 냄새부터가 맛있다고 주장하는 냄새야, 이게. 냄새부터가 맛있다고 주장하는 냄새야. 깻잎향이 아, 들깨 향이랑 같이 싹 올라오면서. 근데 진짜 곱창전골 향이 아, 느껴져요. 와, 곱창전골. 아, 진짜 실하다. 아우, 세상에. 어머, 저 새우 좀 봐봐. 저 곱이 곱 지금, 어머, 제 곱이 합창한 납창 노래 불러. 와, 이거, 아, 내용물 봐봐. 와, 당면도 다 들어있고. 솔직히 내가 알던 낙곱새보다는 정말 내용물이 너무 많아요. 너무 푸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판 마라탕 같은 느낌? 아, 국물 살짝 먹어볼까? 한번 기미 한번 해보세요. 아, 궁금하다. 어때요? 완전 내 스타일. 벌써 그 곱창 기름이 나면서 와, 감자탕 진짜 그 느낌. 완전 내 스타일. 이거 거짓말 안 하고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어지는 맛이. 끓이면 아, 곱창에서 나오는 그 곱이 나와가지고 그렇지. 국물이 진해지잖아요. 진해지죠. 또 새우에서 또 감자가 올라오고. 와, 국물 진짜 포장해 가고 싶은데, 이거는? 퍼서 먹어볼게요. 곱창이랑 아, 내용물이 진짜 많아서 되게 행복한 느낌?
아요. 딱 곱새 한 번에. 아야. 아야. 곱이다, 곱이야. 하요. 세 개의 식감이 다 다르니까 한 번에 씹었을 때 재밌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저 매력이. 그게 낙곱새야. 그게 낙곱새 매력이 있는 것 같아. 또 새우가 새우, 크니까 새우, 좋다. 새우. 새우가 정말 신선해. 새우가 정말 신선하고 탱글탱글해. 국물로 약간 코팅을 해주니까 아, 이 맛이 깊이가 더 있네. 여기에 이 곱창. 고소해야지 지금. 이게 낙곱새가 완전 고소해. 붙었다, 붙었다, 붙었다. 아. 아니, 곱이 너무 맛있어. 곱이 되게 안 질겨. 어, 완전요. 곱이 안 질겨. 여기 낙지랑 새우랑 있겠는데 정말 신선하고 탱글탱글해. 와, 진짜 미쳤네. 그러니까 그 대창 안에 그 고소함이 그대로 담겨 있고. 와, 아, 맛있다.